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국산 인터랙티브, 예전에 썼던 그 모태솔로 같은 그런 느낌의 과몰입 금지라는 게임 되겠습니다. 자,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배급사에서 좀 하시는 의향이 있냐고, 이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배급하는 게임들 뭐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좀 마음 놓고 말하기 위해서 사서 왔어요, 그냥. 직접. 어쨌든 과몰입 금지라고 하는 게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다이어리, 진행 상황, 미니게임 뭐 등등이 있는데 게임 시작. 부럽다. 나도 이렇게 술자리가 즐거울 때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술 CF 같은 그런 느낌. 좋을 때다. 이거는 뭘까요? 그 생각 같은 건가? 그러니까 왜 무슨 아이콘이고 왜 누르는 걸까?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아, 핸드폰을 약간 잘못 갖고 간것 같은데, 느낌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지. 우연한 선택들로 인생이 뒤바뀔 때가 있다. 젊어서 좋겠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 그런 장난하지 마. 나도 기다리는 거야. 대체 왜? 뭔 말을 했나요? 대체 왜?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술에 취해서 막 해롱해롱하기 때문에 뭐라 말했는데 약간 필름 끊겨 있는 거를 재구성해 나가는 뭐 기억이 잘안 나는 그런 상태면은 이해가 돼요. 뭐라 말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뭔가 버그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필름이 끊겼던 상황을 다시 회상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거짓말, 나도 기다리는 거야.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일단 뭐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나도 기다리는 거야. 나도 기다리는 거야. 오늘같이 알수 없는 날에 누군가와의 입맞춤처럼. 너무 자극적이야, 게임이. 맛. 과몰입 금지라고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자극적으로 시작하는. 그러게, 19금 걸어야겠다. 어이구, 집까지 술이. 뭐여? 꿈인가? 아, 그러게. 화장 안 지고 자면 피부 다 상하는데. 알코올성 치매? 나 아직 23살인데? 말이 돼?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누구랑 내 썸! 분명히 집사한테 이현우 쪽팔림으로 사봤어. 좋아. 좋아. 너무 좋았어. 아, 근데 키스를 누구랑 하는지 기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상했다. 아니? 이상할 만큼 좋아버렸는데? 저런. 누구야? 이 감성이 너무 부럽다. 이
MG한 감성이. 이런 말 하니까 너무 틀 같다. 응? 연우의 방, 방 안에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아보자. 메인은? 연우의 핸드폰 찾기가 메인인데 서브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어젯밤 일 알아내기. 아, 뭔가 느낌 알겠다. 메인만 따라가면 뭔가 루트 분기, 일반 엔딩. 그리고 서브들을 다 챙겨가지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누구랑 어떻게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서 하면은 뭐 진엔딩.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청순한 옷들이 많다. 뭐 입을지 많이 고민한 것 같다. 옷으로 무덤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술. 미친, 집에 와서 또 먹었나. 소주와 맥주캔. 저런, 집에 와서까지. 어쨌든 핸드폰을 좀 뒤로 하고 다른 것부터 찾아야 좋겠죠. 근데 일단 세이브는 중간에 할 수 없네요. 아쉽게도 세이브를 할 수 있으면 편할 텐데. 사료 그릇. 아, 고양이 키우는구나. 에용. 사진? 불알 친구들과 함께. 근데 여자도 이런 말 쓰나요? 남자들은 쓰는데. 식물. 거무죽죽해지는 것 같다. 언제 물을 준 걸까? 라이터? 설인이가 두고 갔나. 본인은 뭐 담배를 안 피나봐요? 화장대. 헉, 섬뜩하다. 저런. 아니, 저런 얼굴 가지고 섬뜩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긴 요즘 20대 감성은 약간 자기 비하, 그런 게 좀 많으니까. 병따개는 왜 또 있는 거야? 내가 또 술 먹고 가져온 건가? 병따개를 가져왔어요. 어묵꼬치, 병따개 등등을. 그리고 슬리퍼. 방에 한 개, 부엌에 두 개. 눈에 보여야만 씻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안 씻나 봐요. 엠빵을 위해서 계산했으나 틀려있다. 연우는 수학을 더럽게 못하는 것 같다. 검은 가방. 기본은 블랙. 사랑의 기술. 교양 수업의 토론을 위해서 읽어야 한다. 사랑이 뭐라고. 저런. 재작년에 산 가방. 오래됐음에도 꽤나 잘 메고 다닌다. 전공서적. 꼴도 보기 싫다. 스펙 따크하다. 쿠션 팩트. 가운데 없는 거 보니 자주 사용한 것 같다. 서린이가 준 선물. 립스틱. 연우가 좋아하는 코랄색 립스틱 이라고 하는데. 아, 근데 연우의 스타일 알아내기 했다. 아, 이게 지금 차고 있었구나. 뭔가 띠리링 그런 소리가 안 나가지고 몰랐는데. 계속 찾아봐야겠네. 생일에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있다. 특징 하나 더. 그리고 곰. 전남친이 나한테 버린 쓰레기 너무 크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심심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리고 있다. 사실 저런 거는 이제 선물하기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받으면은 쓸데없을 것 같긴 해. 굉장히 난잡하게 벗겨져 있다. 언제 벗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냄새가 난다. 땡큐. 4월 28일이 연우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가된 건 없는데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네. 이게 하나 더 있었잖아요. 어디였더라? 막 이런 데 어디 하나 더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서 봤었더라? 이런 데서 하나. 저희 핸드폰 나왔다. 근데 핸드폰은 안 누를게요. 일부러. 거울에서 있었어요. 오케이, 거울. 그렇구만. 자, 이렇게 돼서 저 거울까지 어젯밤 일이었네요. 이렇게 돼서 다 찾았고 핸드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 그대로 갖고 왔구나. 혹시 키스남 핸드폰 하면서 누구 핸드폰을 들고 와버린 거야? 라고 찾았어요. 연우의 핸드폰. 너머하기 퀘스트 마니아. 그러네, 입술 때문이었네. 본인 걸로 왔다. 근데 저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이 키스남일지 아니면 딴 사람일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요건 뭐 마신다겠지? 딱딱딱딱.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못하면 정신이 좀 더 말짱한가? 조별 과제로 뭉쳤었던 어제 술집 멤버는 5명.
나를 불편해하는 이재하선배. 이재하. 자, 짠하자. 우리과 인기남 강예준 선배. 강예준? 야, 고현이 형 기다리잖아. 아, 장 갖다 대라고 빨리. 소꿉 친구인 자부랄 한상민. 한상민? 갖다 대가 뭐냐, 교양업계. 단 박어, 그래야지. 소꿉 친구인 우브랄 유설인. 그리고 유설인? 야, 잔 바보가 뭐냐? 쌍스럽게. 뭐. 입술을 박아야지. 나 이현우까지 기억이 나는 건 아이고. 컵을 깨뜨리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고 키스를 한 것까지 뿐이다. 라는 상황에서 전화 왔어요? 근데 안 받았네? 키스한 인간이라 핸드폰이 바뀌었다. 와, 쪽팔려.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지? 내 핸드폰은? 그 사람이 갖고 있고? 비밀번호는 걸어놨나? 아, 사진 좀! 그건 절대 안 돼! 나 어떡해! 저런, 잠금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누구였지? 다시 걸 수도 없겠다. 찾아야 할 것 같다, 그 사람을. 내 핸드폰도.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어떡하지? 해장이나 하러 가자. 학교는 가야겠다. 해장이나 하러 가자. 일단 아무래도 학교는 가서 정보를 모으는 게 맞지 않나. 혹시라도 뭐 이쪽으로 갔다 갈 수도 있지만 또 분기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 갔다가 뭐 다른 데 휘말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학교를 가서 정보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감성과 이 체력과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다. 일단 나갈 준비부터 해볼까? 미니게임? 오, 다른 거네? 외출 준비하기. 스타일에 맞춰서 외출 준비를 하자. 화장 지우기, 기초 화장하기, 메이크업 하기, 헤어스타일 고르기, 옷 고르기. 클렌징 오일을 선택하세요. 드래그해서 오일을 발라주세요. 요렇게. 신기해. 다 댕겨? 세안하세요. 오, 자동 세안. 클렌징 폼을 선택하세요. 마우스 클릭해서 얼굴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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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더 오케이. 세안하세요. 수건을 선택하세요. 마우스를 여러 번 클릭해서 얼굴에 물기를 닦아주세요. 광클. 스킨을 선택하세요. 스킨 딱딱딱 하고 이제 문대야겠죠? 근데 방향이 드네요. 이번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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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펴발라서 마스크팩을 선택하세요. 이것도 기다려야 돼. 아이고야, 디테일하네. 지금 이제 화장 지우기는 끝났고 기초 화장하기. 로션을 선택하세요. 딱딱딱딱딱. 그리고 이것도 방향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굉장히 사실적이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렇게. 크림을 선택하세요. 딱딱딱딱딱. 그리고 드래그 하세요. 뭔가 이런 거에 관심 없는 그런 남자분들은 이렇게 귀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선크림을 선택하세요. 이건 또 방향이 다르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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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요렇게 돌려서. 어떤 스타일로 화장할지 선택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있는 거야? 요즘은 역시 이쪽 갬성이죠. 입술은 옅게 이렇게 진한 거는 좀 옛날 구시대적인 눈도 그렇고 눈도 진하고 입술도 진하고 요즘은 약간 이런 꾸안꾸 요런 게 맞죠? 폭탄 맞은 스타일. 그러게 저 왜 있나요? 결정. 근데 저런 걸 했을 때 실제 배우가 저 모습으로 나올까 과연? 궁금하긴 하네. 메이크업 하기. 마우스를 클릭해서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묻히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러 번 클릭해서 발라주세요. 뭐 요렇게? 컨실러를 선택하세요. 아까 보니까 잡티도 거의 없어 보이더만 컨실러까지? 컨실러를 안 건드려도 될 법한 얼굴이던데? 컨실러를 발라주세요. 근데 또 실제로 어떨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선택하세요. 그냥 이 색깔만 하면 되는 건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눈에 발라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아하, 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는 거구나. 아이섀도우 막 이런 거는 아예 뭐 본 적도 없어가지고, 아니 본 적도 없다기보다는 제대로 이제 이렇게 알아볼 기회가 없으니까. 야, 되게 귀찮겠다. 하이라이터를 발라주세요. 이렇게 눈에 한 다섯 개 썼네. 요거는 아이라이너. 아, 더 해야 되네. 아이라이너까지 해서 이렇게 한 여섯 종? 마스카라를 선택하세요. 마스카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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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커진다. 아이브로우를 선택하세요. 아이브로우는 눈썹. 아, 눈썹 그리는 거구나. 오케이. 그리고 쉐딩을 선택하세요. 쉐딩? 이렇게 또 탁탁해서 요렇게. 오, 쉐딩이 진짜 그려지고 있네. 약간 여성향 느낌이네. 좀 약간 두근두근 되는 감성,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하이라이터를 선택하세요. 방향대로 드래그해서 올려주세요. 요렇게요. 콧대 높아 보이게 요렇게. 그리고 블러셔를 선택하세요. 블러셔 톡톡해서 발라주고 요렇게 요렇게. 콩순이 화장대. 립스틱을 선택하세요. 립스틱은 요렇게 옅게. 요즘은 옅게지. 헤어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야, 멋있다 이거. 역시 이건 약간 취향 탈 것 같은데 저는 이쪽입니다. 볼 수 있구나 한 번씩. 아, 이게 막상 눌러보니까 이건 심지어 팔이 날리네. 뭐 거지 스타일인가봐요. 어쨌든 막상 눌러보니까 이것도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싶었는데 눌러보니까 조금 그러네. 이게 맞겠네. 근데 궁금한 게 역시 이런 걸 했을 때 실제로 모델이 그렇게 나올까가 난 그게 제일 궁금하네. 결정. 그리고 외출복 골라주세요. 지금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아까 그 거지 패션에 누르면은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겠죠 아무래도. 야, 이런 거 입고 나온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정. 세이브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한번 그때 봐볼게요. 결과는 100점. 평가는 100점. 이 정도면 완벽해. 근데 왠지 저런 거를 다 찍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찍고 매번 하나하나 반응 찍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아마 이건 안 돼 막 그러면서 다시 해 막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따가 한번 저장하기 있으면은 해볼게요. 기회가 있다면. 네, 결국엔 이렇게 나갈 것 같긴 합니다. 4월 5일 오후 1시 과방. 새로운 정보 기록 다이어리. 아, 다음부터는 1교시 수업 절대 안 들어. 잠깐만요. 다이어리에 이제 상황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디 보자. 업적. 요건 내용 요약. 아, 좀 까먹었다 싶을 때 한번 볼 수 있네요. 재야, 예준, 상민 요렇게 후보들이고.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여여 커플 막 그런 건 절대 아니었죠?
그 체격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누군가 키스를 했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아 요런 상황이 있었네요. 뭐 화를 냈더니 나가버렸다 왜 저래 라든가 키스 너무 좋았다 사귀자고 할 거야 토할 것 같다 카페는 잠깐 들렸는데 빡세다고 하다 뭐 이런 정보들을 추가 정보들을 좀 볼 수도 있고요. 룩북은 내가 꾸민 거? 아 볼 순 없네요. 그리고 엔딩 엔딩이 12개네요? 12개라 맞네 좀? 오케이 길에요. 진행 상황은 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겠죠? 아 이렇게 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미니게임에서 잘못했을 때 혹시 갈라지는 게 있는지를 볼 수 있겠네. 쭉 이렇게 가가지고 딱히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기들은 뭐 해장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고 이 미니게임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건 역시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점수가 낮다든가 뭐 다시 하자든가 뭐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분기 갈렸었네요. 근데 거짓말 그런 장난 하지마 이벤트에 따라서도 좀 갈라지는 게 있었네 지금 보니까. 오케이 기대요. 꿀꺽. 예언을 하나 하겠다. 강예준 선배는 연우 안녕하며 인사를 할 거고 이지아 선배는 분명 고개를 돌릴 거다. 안녕. 뭐지? 어제 잘 들어갔어? 왜 둘이 역할이 바뀐 거야? 아 쟤는 또 왜 저래? 그러게. 밥은 먹었어? 저요? 응.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 먹었으면 나랑 이따 밥 먹으러 가자. 좀 그런가? 나도 갈래. 어, 저런. 너도? 야 너도? 나도. 난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아 뭐야 살펴 아 고르긴 줄 알았네요. 살펴보기. 저 근데 개인적으로 이 주인공 배우랑 다 뭔가 느낌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 좀 더 약간 좀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일단 살펴보기니까 얼굴 강예준 25살 생긴 것만큼이나 가볍고 가벼운 사람. 가볍다. 근데 왜 오늘은 쌀쌀맞지? 쌀쌀맞다. 어제 내가 엄청 큰 실수했나? 목. 어? 뭐야? 키스마크? 선배 목에 뭐 묻었다 여기. 아 이거? 고기가 막 빨개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야. 오지랖이 심하십니다. 아 저도 아마 나랑은 관련 없는 듯하다. 저도 제 기준에서는 3명 중에서 그나마 고르라면 이 친구 같아요. 그냥 약간 사람마다 이제 보는 눈이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만 그나마? 손 키스했을 때 차가운 감촉이 기억난다. 혹시 저 반지? 뭔가 이분들이 뭐 못났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주인공에 어울리는 얼굴이 따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요. 선물 꾸러미. 또 어떤 어장 속 그녀가 바친 선물인가 보군. 이 재야 얼굴 이제야 25살 표정도 성격도 나에게만 차가운 사람 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좀 사회생활할 때 약간 껄끄러워하는 그런 인상. 역시나 뭐 못났다거나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MBTI 그렇다는 거지. MBTI 책?
꽈탑은 MBTI마저도 책으로 보나 보다. 아, 꽈탑이었구나. 본 책을 그렇게 읽나 했더니 MBTI였어. 손! 선배, 그 반창고 뭐야? 어제 그런 거야? 다쳤어? 학교에서 굴렀어? 저런... 시계! 키스했을 때 차가운 감촉이 기억난다. 에이, 뭐 결국엔 다 혹시 있겠... 저 시계? 결국에는 다 하나씩은 해당을 하겠네. 상민. 굉장히 평범. 얼굴. 한상민 23살. 내 소꿉친구로 요즘 들어 나를 맘먹으려 한다. 뭐? 으유. 소꿉친구 옷. 야, 이게 뭐야? 와, 진짜 내가 너 연애하는 거 볼 줄은 몰랐어. 언제부터야? 어제 술 마시고 만나러 간 거야? 와, 장하다 한상민. 그래, 이 형한테만 말해봐. 누구야? 너. 그만해, 진짜 숨지기 싫으면. 근데 진짜 뭔데? 누구야? 네가 책임져, 네가 한 건데. 어? 뭐? 내가 그랬다고? 이건 뭐 장난일 수도 있고. 손. 키스했을 때 차가운 감촉이 기억난다. 혹시 저 손? 키링? 저 고등학교 때 내가 버린 키링 아니야? 저런. 조사 끝? 오늘따라 어색해. 어, 왜 필름 끊겨가지고. 진짜 이 언니 못 살겠다. 오늘 다들 뭐 먹고 싶어요? 아, 어제는 확실히 내가 추태를 부린 것 같긴 해. 대신 오늘 해장은 내가 책임지겠어. 야, 사람 너무 많다. 연우 지갑 채야겠다. 한 명만 가. 그래, 누가 빠질래? 나는 암튼 아님. 야, 한상민. 암튼 아님. 그럼 연우가 골라. 어? 그래, 골라. 너 누구랑 갈래? 저런... 아... 일단 나랑 가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나랑 가야 돼. 내가 먼저 약속을 했잖아. 아침 또 못 먹고 나랑 가야 돼. 아니, 들어봐. 내가 먼저 약속을 했잖아. 괜찮지 않아? 배에서 같이 아니, 들어봐. 내가 가기로 했지. 내가 먼저 얘기를 해. 잠깐! 우리 진정하고 대화를 좀 해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약간 요즘 유행하는 좀 뭐랄까 오글거리는 웹드라마 그런 느낌이다. 말해봐. 할 말이 뭔데? 일단 너무 당황해서 다 앉혀는 놨는데. 괜찮으니까 말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메뉴를 들어보고 선택하면 안 되나? 두 가지 선택 가능. 날씨, 휴지, 슬리퍼 한쪽. 그냥 다른 대화를 하자라는 건데 뭔가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면 좀 오글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뭐 꽃보다 남자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드라마를 많이 보시거나 뭐 웹드라마라든가 그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요즘 약간 이런 감성에 MG하고 좀 유치하고 약간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드라마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셋의 스타일을 좀 더 뭔가 성격과 이 외향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갈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런 느낌이면 한 명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장발 약간
단장발 같은 테리우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한, 아 그럼 또 너무 촌스러운가? 어쨌든 한 명은 또 이제 약간 날티나게 염색을 했고 뭐 좀 귀걸이도 차고 막 그런 느낌. 한 명은 약간 댄디. 그렇게 좀 잘생긴 세 명 따다닥 했으면은 상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세 명이 나를 뭔가 노린다. 행복한 고민. 그런 느낌을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제 취향입니다. 어쨌든 날씨, 휴지, 슬리퍼 한쪽이고 두 가지 선택 가능인데 나는 뭘로 할까? 날씨와 하나씩 따로네? 그냥 평범하게 날씨 이야기를 하자.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하더라고. 어제는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따사로워가지고 숙취 그냥 싹 다 내려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술 먹고 다음 날 막 일어났을 때 술똥이랑 토 나오는 거 다들 뭔지 알지? 저런. 근데 나오니까 싹 없더라. 역시 한국 햇빛이 최고라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 없지 않을까? 안 가봐서 모르겠네. 더 밝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말이 좀 많았나? 응? 아니 적당히 많아서 괜찮았어. 아 진짜로 말이 많은 건 정말 아니야. 너 적당히 나 매기는 거지? 아니라니까. 너 진짜로 말이 엄청 많이 많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 다들 태도가 이상하니까. 내가 어제 실수한 거 있어? 물론 너네들 중 누구랑 키스는 했지만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됐으니까 솔직하게 다 말해줘. 그래서 누구랑 키스했어? 어제 네가 컵 깬 거 기억나? 떠올려라 이현우. 고3 때까진 수학 빼곤 공부 잘했잖아. 뉴런드라 제발 일하자. 이 타이밍 맞춰야 되네? 쉣, 하나 놓쳤어 방금. 된 거겠지? 나지? 내가 어제 컵 깨뜨렸었잖아. 와 진짜 미쳤나 봐. 세 개 중에 두 개 이상 뭐 그런 건가 보다. 그게 다야? 더 기억 안 나? 어? 아 그게... 그럴 줄 알았다. 그 전에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요? 뭐 각자 힘든 얘기? 고민 같은 거. 흔한 대화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네가 조언이랍시고 말해줬었거든. 뭐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와 형 언어수나 많이 해줬다. 다야? 그게 다야. 그게 정답이더라고. 짠. 귀여워요? 전 부러운데. 이게 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딴 거 먹어. 아, 너무 속상하잖아. 뭐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속상한 일 있었는데, 뭐지? 마음 가는 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어려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응. 연기를 내라 말이야. 나 바람 좀 쐬고 할게. 아이고. 그때 내가 사랑에 빠졌었던 것 같다.
약간 의상의 느낌이 소꿉친구 느낌이었는데 난. 대화 주제 다음 거. 처음에 그 거짓말 막 그런 거 그런 거에서 이미 골라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한 명이? 어쨌든 다음은 휴지? 우리 과에 휴지가 왜 마를 날이 없어? 휴지는 다다익선이지. 우리 과에 똥쟁이 한 명 있다니까? 어느 왜 이렇게 다 떨어질 때쯤 하나씩 나오는 거 보면 누구 하나 있어. 내가 어제 분명히 뜯지도 않은 새 거 봤거든? 근데 봐봐 이거 벌써 휴지. 그쵸. 예, 제일 처음에 그 나도 기다리는 중이야 그런 대사가 이제 친구한테 할 법한 말이고 거짓말이 나에게 이제 고개를 돌리는 그 선배고 막 그런 식으로 대사들이 딱딱 성격에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골라져 버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나는 그렇다면 소꿉친구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좀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고 막 다 보이기 시작한 거. 그러네. 여러 명일 일 없고 분명 한 명이야. 혹시 모른다? 우리 중에 뭐라고 수습하지? 인간의 배설 욕구, 휴지의 다양한 용도, 나도 그렇다. 이것도 선택지가 매번 이렇게 세 개인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아 이게 계속해서 그 사람의 방향성으로 가는 건가? 매번 이런 식인데 저는 그렇다면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다양한 용도 이쪽 가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휴지 안 쓴 사람 있어? 없지? 없을걸? 휴지는 말이야 냄비 받침으로도 쓸 수 있고 물건을 고정시키기도 하고 무려 비싸다고 무려 나무였어 생명이었던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휴지는 그럼 할 말은 그게 다야? 끝이야 그럼 밥 먹으러 갈 거야? 아니 그럼 너답지 않게 왜 이러냐 진짜 그냥 먹을 거면 다 좋아했잖아 누구랑 키스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공간에서 밥을 먹냐고 아 됐어 연우 거지라서 안돼 그리고 나 카페 알바 시간 다 됐다 연우 나갈 거면 같이 나갈까? 나도 뭐 찾으러 가야 돼서 나가야 돼 같이 가자 야 이연우 너 아직 술 안 깬 거 다 알아 오늘 진짜 한번 같이 가 해장라면 끓여줘 그만하라고 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 줄 아니 친구 성격이 제일 마음에 드네 너 전원 안 받냐? 폰 잃어버렸어? 술 처먹고 잘 키스했다 뭐? 네가 한 거 맞아? 내가 한 거 아니야니? 소리야. 아니, 야, 그렇잖아. 너처럼 유교거리. 사귀기도 전부터 키스부터 했다.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문제야. 누군지 모르겠어. 어? 그 사람이랑 핸드폰도 바뀌고 저 세 명 중 한 명이. 네가 소매치기 한 거 아니고? 네가 강제로 한 거 아니고? 굳이 따지면 소매낙해지. 뭐에 쌍큼바가라 여대생 일상이 물러남으로 몰더라고 잘했어 아주 좋아 바람직해 괜찮겠지?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가지지 마 그냥 변사체로 발견될 뿐이지 아 나 그럼 반수해야 돼 나 이제 어디로 가? 너 성적 되는 대로 노력해 볼게 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가 노력을 배신해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아, 그럼 일단 누군지 먼저 찾아. 어떻게? 주둥이라도 그냥 박아봐. 그 정도는 해야 기억이 나지 않겠어? 저런... 아, 모르겠으면 일단 나랑 먼저 해봐. 아, 야, 개소리 하지 마. 내가 너야? 오빠 어제 왜 걔랑 있었어? 근데 스토커야 등록된 게? 그렇다면 인기 많은 그 선배?
근데 일단 남자 쪽도 뭔가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뭐 따로 어제 일도 있었고 따로 뭐밥 먹으면서 조용히 1대1로 얘기를 좀 하면서 뭐 폰을 넘겨주고 싶다라든가 뭔가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라면은 폰이 너무 불편해서라도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중에 뭐내거 가져간 사람이라든가 어쨌든 폰 겁나 불편하겠는데? 왜 거짓말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누구냐고, 그 오빠라는 사람이. 뭐야? 너 핸드폰 잃어버렸다면서? 아, 맞다. 너 이거 누구 핸드폰인지 알아? 왜? 뭔데? 시간. 나 쏠게. 야, 너 발밟은 거 사고 했냐? 뭔 소리야? 신발 값을 주든지, 세탁비를 주든지. 뭐? 하이, 누군지 한마디만 더 해주면. 신발이 되게 귀여웠어. 누구였지? 소꿉친구인가? 단서가 더 필요하다. 하이, 이거 뭔가 자꾸 저렇게 잠깐잠깐씩 등장하는 저 정보들이 진짜 처음에 그냥 갈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꿉친구로. 그래서 좀 뭔가 기분이 이상해. 자취방, 카페, 술집인데 카페가 이제 선배 알바하는 곳이죠? 저는 선배 쪽으로 노선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카페. 근데 아마 뭐 선배 카페가 아니고 다른 카페 간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와. 카페로 가보자. 뭐 어떻게 가는 거야? 4월 5일 오후 3시 카페. 아 뭐야? 아나 미니 게임인 줄 그냥 갔네. 선배 알바하는 카페 맞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방금 옆에서 뭐 촬영한다고 아메리카노 50잔을 시키더라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죽는 중. 아, 그럼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지금 사람도 없는데 내가 잠깐 봐줄게. 아, 진짜? 그럼 후딱 다녀올게. 고마워. 사장 같다고요? 아, 미니게임이 카페인가 보다. 카페 알바하기. 예준 선배를 대신해서 잠시 카페를 맡아주자. 7번 이상 알맞은 음료를 제공하면 성공이다. 각자 맞는 재료를 타가지고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잘못 만든 음료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작업대를 비우려면 작업대 비우기. 버튼을 눌러요. 타이쿤이네. 예, 우리 어렸을 때 플래시 게임으로 많이 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메리카노 이거 잠깐만 이거 뭐 잠깐만 재료 잠깐 뭐가 뭔지 일단 설명 좀 해주고 시작하지. 잠깐만. 자, 이게 크림이고 이게 우유인가? 잘안 보여. 잠깐만. 우유. 그다음에 이게 커피? 그다음에 이게 뭐야? 벌꿀? 이거 뭐예요? 이거 커피 가루인가? 이거 안에 이거 뭐예요? 좀 조그만 거 이거요? 이거 뭐고? 이거는 이거랑 이건가? 아닌가? 그냥 이건가? 그리고 여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풀떼기랑 초콜릿 있고.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한번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튜토 없어? 튜토? 튜토 없어? 스팀이랑 우유 갖고 휴핑 갔다고? 아 뭐? 오케이. 나는 아까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렇게 완성된 커피 두 잔을 딱딱 시킨 건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넣으라고. 아, 뭐 요러면 쉽지. 아, 오케이. 아, 뜨거운 물이었구나.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겨? 아이고, 호감도 마이너스. 아이고. 강혜준이 어디 있어요? 아, 아이고.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아나안돼안돼안돼 어떻게 돌아갈 수 혹시 없을까요? 네?
아, 그, 저, 그. 진짜. 강혜준이 또 대타를 고르고 튀셨다. 뒤질라고. 아, 형! 아, 사장님.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아, 표정 풀어. 가뜩이나 무서워 보이는데. 웃어. 스마일. 응? 스마일. 내가 이분이 음료 만드는 걸 봤는데 이게... 여보세요? 어, 자기야. 어. 어. 아, 나 다 왔어요. 어, 나 이거 손 들고 있는데 안 보이나요? 네. 어. 아, 미안해. 당황스럽겠다. 아, 아니야. 연우, 선배... 너는 먼저 말해. 아, 아니야, 아니야. 선배 먼저 말해. 아... 어색해. 메뉴는 다 만들 줄 알아? 어, 아직 어려운 건 잘 못 만드는데. 연우는 방금 어려운 것도 다 만들었는데. 어... 어색해. 어떡해. 어떡해. 아, 뭐 마실래? 그... 어? 고! 근데 메뉴가 똑같네, 아까랑? 아, 여기 아니고 그냥 카페로? 아, 예. 근데 일단 이것도 한번 알아볼 겸 해보고. 이거 뜨거운... 잠깐만, 이거 뜨거운 표시지? 잠깐만 이거지? 아닌가? 아, 나 헷갈리네? 이거 맞니? 아, 맞구나. 오케이 어, 근데 이럴 때 이거 다 눌러... 아, 없어지네. 오케이. 어. 자, 쉴 새 없이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봐줍니다. 지금까지 좀 봐줬고 제대로. 대로 갑니다. 만점 할 겁니다. 만점. 왜 메이드가 왔어요? 역시 메이드 카페에서 왔나봐. 한 개도 안 틀리겠습니다. 이제 절대 안 틀린다. 으름. 오케이, 다음.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분기창에서 해야 될 수도 있긴 있는데 한번 알아... 아유, 안 좋잖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로도 뭐 바꿀 수 있는지 어떤지 겸사겸사. 저 차가운 물. 오케이. 저거 아까 틀렸었구나. 저 가운데 조금이라도 살짝 안 보이네. 가운데 물 표시랑 뜨거운 표시가 살짝 애매하네. 자, 벌써 7명 다 채웠고 8명. 오케이, 끝났어. 어어, 자꾸 안 줘 나. 만들어 놓고 약간 멍 때리는 거죠. 예. 멍. 그거 안 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때 어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 손님 하면서 약간 멍 때리다 주는. 어, 가끔 그럴 수도 있죠. 예. 나이가 들면 그런 겁니다. 됐어. 자, 이랬을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걸까요, 과연? 맛있게 드세요. 손님 없었지? 덕분에 살았어. 선배. 진짜 장난 아니다. 방금 한 100명 왔다 갔어. 아, 진짜? 오늘 날인가? 아유, 고생했어. 아, 뭐 마실래? 내가 쓸게. 저는 그럼... 뭘 마시지? 블루 레모네이드, 아이스 아메리카노, 유자차 이렇게 있는데, 제 픽은 블루 레모네이드입니다. 다이어리요? 다이어리. 아, 그냥 요약돼 있는 거? 그러게, 그건 볼 수 있겠다. 잠깐만요. 어디 보자. 어, 여기 있다. 카페. 선배가 있었고, 화장실 가고 싶어지던 사장님께서 오셨고, 머쓱.
아, 이건 근데 뭔가 실패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공통 루트 쪽으로 가나 보네요. 예. 실패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말은 저쪽은 없는 것 같고, 이쪽, 저쪽, 그러네. 공통 루트 같은 것 같아요. 아쉽다. 오케이. 블루 레모네이드. 왠지 이 선배 이미지랑 좀 맞아. 블루 레모네이드. 잘못 만나? 아, 그게 왜요? 나 이거 만들 줄 몰라. 아. 선배에게 뭐 안 줬어? 연우야. 에? 나 잠깐 화장실 좀. 아, 네. 아. 아니. 신입인가? 알바 아니었어? 왜 모르지? 스토커. 아, 또 왔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스토커를 만난다, 무시한다. 이거 재밌으니까 만나볼게요. 만나서 내가 해결해줘서 호감도 업. 좋아, 일단 스토커에게 가자. SD 캐릭터 되게 귀엽네. 약간 모바일 게임 같고. 야, 근데 혼자 가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나랑 키스한 사람은 누구지? 설마 나 혼자 착각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어? 뭐야?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무섭다. 일단 도망가고 보네. 그 애초에 스토커 측에서는 뭐다 아는 건가? 미니게임? 스토커를 피해 무사히 학교까지 도착하자인데, 스토커가 저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지 아니면 연락받고 온 다른 사람일지 어떻게 할까? 다 아는 걸까요? 일단 따돌린 것 같다. 한숨 돌리면서 학교 앞으로 가볼까? WASD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경고장, 전방 70m, 우회전 32m, 나 왕십리 돌주먹. 힘 하나만은 자랑할 수 있지. 긴 말은 하지 않겠다. 오락실로 와라. 자웅을 겨뤄보자. 뜬금 뭔. 어? 왜? 이런 거 혹시 탈 수 있나요? 자, 뭐야 이것들은? 미니 아이템들이 있는데. 지금 내 위치가 여기 지도. 여기. 아, 이걸로 이제 전방이랑 뭐, 우측이랑 그런 거 봐가면서 뭐 저런 도전 받고 막 그러나봐요. 커피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아, 돌아다니다 보면 저런 걸 이겨가지고 뭐 돈을 받고 여기서 커피를 갖고 간다든가 뭐 그런 게 있나 본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한번 구경해 볼게요. 쭉 이 물음표가 각자 뭘지 잠깐 멈추시죠. 젊은이 관상가 저요. 그래 자네. 네, 자네 관상을 보아하니 술에 굉장히 강해 보이는 듯 하군. 어젯밤 술자리에 있던 사람과 키스도 한 것 같아. 남자 운이 있어. 오, 상당히 강해 보여. 이 정도의 관상이라면. 잠깐만 기다리세. 이건 우리 집안의 비기로 만들어진 술일세.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일단 다 맞추긴 했는데. 공짜야? 좋습니다. 근데 비기로 만들어진 술? 뭔가 돈을 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 일단 지도상에 이 앞은 막다른 곳인데 저런 이벤트를 보러 한번 가볼게요. 고양이네. 물끄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다. 이거 혹시 간택? 조금만 보고 하자. 거리가 좁혀. 아이고, 이 나쁜 이벤트가 뜨면은 거리가 좁혀지네. 아이고 조졌다. 아, 이거 근데 미니게임이었구나. 나 멍때리고 있었는데 이 위에 거 보면서 아, 미니게임이었구나. 아, 조졌다 이거. 아차, 다른 곳에 정신 팔리다니 어리석군. 아이고. 스토커를 무찔러야 한다. 오히려 좋아. 몸통 박치기, 밤주먹, 리트틱 던지기, 어깨빵.
전공책 던지기, 신발 던지기. 감주먹, 핵주먹도 아니고. 이런 거 던져도 되는 거야? 신발 12의 데미지. 신발 냄새를 맡고 어쩔 줄 몰라한다. 어, 10댐. 여기저기 맞았더니 아프다. 립스틱. 어? 스토커가 더 예뻐진 것 같다. 자신감이 상승했다. 뭐야? 어? 공격력 1 오른 것 같아. 이 술병은 아까 받은 그 술병일까? 아니면 다른 술병일까? 아, 비기로 만든 술 맞네. 이거 던지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돌아댕기면서 아이템을 이것저것 얻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막 던지고 막 그래가면서 데미지를 주나 본데, 이게 커맨드가 결국에는 다 한다 치면은 이 몸통 박치기, 이런 어깨빵 이런 게 잘 뜨는 거 아닌 이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 역시 데미지가 나죠. 던질 게 더 있어야 돼. 어? 물러났다? 오, 오케이. 일단 기회가 한 번은 아니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울. 멍 때린 것 때문에 망하는 줄. 자, 일로 빠져서. 이벤트도 이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막 그러니까 잘 고르고 막 그래야겠네. 여긴 뭐 하는 데일까요? 오래된 단골 치킨집. 괜찮은 집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다. MHC. 민트 초코 치킨, 녹차 치킨 등 항상 신메뉴도 개발하고 열정적인 분이신데 사장님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별로인가? 신메뉴를 개발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저런, 절대 미각. 아이고, 저런, 이래서 민초파는. 왕봉식이 만든 치킨의 맛. 신메뉴를 하나 개발해놨어. 블루베리 치킨이야. 불치 어때? 어, 불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어. 무슨 의미일까? 한번 먹어보고 솔직한 후기를 알려줘. 오늘따라 비주얼이 심상치 않다. 치킨이 보라색이다. 양 당날개 사이에 끼어있는 블루베리 두 개. 만든 사장님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 짠하다. 쉽지 않아. 은근히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이 기분. 연우라면 아까 그 블루베리 치킨 뭐 아니 민트초코, 녹차치킨 그런 걸 먹었다고 했으니까 맛봤을 때 피가 차지 않을까? 단짠 단짠의 환상의 조합. 너무 맛있어요. 엄지를 들어 올린다. 엄지를 들어 올린다. 이 비주얼이 조금 색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고마워. 다시 연구하러 가볼게. 어, 역시. 어, 왠지 얘한테 먹힐 것 같았어. 오케이. 좋은 일이었고요. 웬 나무꾼이다. 나 선녀? 목수. 이를 어쩐담. 내 도끼의 날이 너무 약해서 나무를 칠 수 없어. 다 녹슬었단 말이지. 반딱반딱 금처럼 빛나는 날. 금처럼 빛나는 날. 어? 네네밖에 없는데? 네네 치킨? 어딘가에 손만 뻗으면 모든 물건을 금으로 만들어준다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된다 하던데 도끼를 고쳐와 줄래? 도끼를 받았어요? 왼쪽. 왼쪽 면에 도끼를 금으로 바꿔주는? 아마 우물 막 그런 데 아닐까요? 연못 막 그런 거? 뭐 포켓몬 센터인가요? 식당. 어허, 특이한 사람들이 있네. 어, 여기는 안에 되는 건가? 여기도 물음표가 뜨는데, 아, 인플루언서 이 사람이었구나. 댄스 배틀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잠시만요. 나 부른 건가? 인플루언서가 연우를 향해서 온다. 뭐지? 어? 어? 아! 어? S 뭐야? 아, 스페이스. 아, 이런 쉣. 아, 잘 받읍니다. 진 것 같아. 아, 이겼으면 뭔가를 줬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씨. 아, 스페이스에 당황하고 처음에는 그냥 아예 몰라서 당황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 같은 틀한테는 한 번에 튜토를 줘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시작해버리면은 아까 커피처럼 항상 틀린다고. 수많은 스프레이들 사이로 보이는 금색 스프레이. 어? 그럼 도색이잖아. 몬스터그램에 올려야지. 찰칵찰칵. 당신, 도끼를 든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누가 또 소문을 낸 건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좋아, 얘기가 잘 통하는군. 커피,
MG 카페에 있는 아이스 바닐라떼를 사다줘. 목이 마르니까 바닐라 라떼로 도끼를 금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저 빨간 거 저기 가면 그냥 싸우는 거 같고, 그 전에 이것저것 싸울 무기나 장비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여긴 웬 시계탑? 아, 시간을 볼 수 있는데 고장이 난 듯한 시계. 괜시리 분침을 돌려보고 싶다. 조금만 돌려볼까? 그래도 되는 걸까? 왼쪽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다. 이거 설마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스토커한테 잡힌다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더 고장 났잖아. 에헤이, 빤히 쳐다본다. 나치 근데. 아, 민망한 나머지 재빨리 자리를 떴다. 별거 아니네. 별내기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 느낌표는 뭐죠? 웬 자판기? 뽑기방. 또 그냥 한번 해볼까? 아, 동전이 필요하다. 주변을 둘러봐서 동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거는? 아, 이게 아까 그거 경고장을 보고도 찾아오다니. 용기 가상하여 동전을 하나 넣어두었다. 기회는 한 번뿐. 넘지 못하면 수치심이 될 것이다. 어디 한번 넘어오시지. 하하하. 이것도 룰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할 것 같은데 튜토 한 번만 있으면 좋겠다. 게임마다 전봇대에서 본 경고장과 똑같은 종이. 응해주마. 연탄가? 됐나? 된 건가? 아, 뭐야, 1점 뭔데? 점수가. 아니. 아하, 1점. 뭐예요? 여긴 빵. 빵집 오픈했어요. 방금 나왔어요. 새로 생긴 것 같은데 하나 사갈까? 돈 있어? 베이글 하나 주세요. 뭐야, 돈 있네? 동전만 없을 뿐인가 보네. 그리고 바닐라 라떼도 사야 되는데. 자판기? 동전 얻었다. 오케이. 고깃집도 있고. 자, 아까 그거 뽑기. 근데 뽑기에서 과연 뭐가 나오길래 해야 되는 걸까? 하얗게 동그란 인형 어떤 게임에서 본 것 같은데. 하얗게 동그란 인형 이걸 뽑아야 되는 건가? 뽑는다. 근데 자동이네? 이걸 뭐 어디다 쓰길래? 인형 뽑기에 성공했다. 하얗고 작은 인형을 얻었다. 뭘 자꾸 이렇게 인벤에 얻는데 이 중에서 뭘 어떻게 쓰는 걸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 느낌표 지나쳤잖아 아까. 보호할게요. 이렇게 야생의 바나나다. 바나나를 주워 바로 섭취했다. 아, 체력 3 증가. 바나나 껍질 챙겨야지 당연히. 바나나 껍질을 획득했다. 이것도 아마 던질 수 있겠죠 이따가. 그리고 그렇게 한국의 바나나 나무. 그러네. 넌 뭐니? 도미걸. 도를 믿으세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왠지 스토커한테 잡힐 것 같은데. 얼른 자리를 피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바빠서 이만. 아, 좋아요. 오케이. 아깐 당했지만 이제 안다. 버스킹? 버스킹인가? 잠깐! 컵도 없이 이곳을 진행하다니 너 때문에 내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책임져! 제일 유명한 미친 잘못 걸렸다. 흥을 다시 올려주고 이 자리를 뜨자. 아, 이렇게 알면 안 당합니다. 좋아, 악상이 떠오르고 있어. 크하. 음악가의 광기 어린 모습을 봤다. 뭐야. 쉣. 잘해도 뭐래. 저런 건 그냥 안 만나. 설마. 아, 이런. 못 질러야 한다. 공격 개시. 도끼도 되나요? 도끼는 안 되네. 이벤템은 그래도 알아서 빼줬네. 이런 빵, 인형 이런 거 다 진짜 던지는 건가? 이벤템으로 쓰는 건가? 일단 책 한 대여섯 턴 지나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셰익스피어였어 하필도. 너무 아파. 인형. 매우 약했다. 효과 미미했다. 뭐야, 도움이 안 되잖아. 바나나 껍질.
앞에 떨어졌다. 어, 밟고 넘어졌다. 근데 아, 이건 턴을 그냥 어, 지금 보니까 버프가 이렇게 어, 아까 공격력 1 올랐던 거 그 다음에 한 턴간 행동할 수 없다. 스턴 이런 게 있네. 빵. 이거 피 찰 것 같은데 이건 왠지. 아 진짜잖아 미친. 아, 아 정말이었어. 아 그냥 해본 소린데. 밤주먹. 아 너무 약해. 이거 조졌다 이거. 이거 이벤트를 완벽하게. 어 이거 꽤 괜찮네. 템들을 다 알아가면서 해야겠는데. 어떡하냐 죽었는데. 스토커한테 당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게임 오버 아니야?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끼도 못 갖다 줬는데. 어, 아, 꿈. 그래요. 자, 이제 다 알죠? 하나도 안 틀립니다. 하나도 안 틀릴 겁니다, 이제. 돈. 근데 여기서는 동전이 없을 뿐이었지 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도끼를 받은 다음에 이벤트만 받고 바로 와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아까 이 다람쥐 안 해봤는데 가볼까? 라무지 왕자. 여기다 인간. 다 다람쥐? 보통 다람쥐가 아니다. 뭔가 왕국에서 온 라무지 왕자. 일단 곳에 떨어져서 지렁이를 잡아먹고 있다. 품위는 떨어져도 날 받을 시중이 없군. 옆에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족하다. 아 이거 빵인가? 견과류. 어, 오케이. 견과류. 어? 견과류 한 봉지를 가지고 있다. 준다.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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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빵빵 하면서 보상. 무언가 꺼내줬다. 네이클로버.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준다. 뭐 크리티컬률이 상승하나? 네이클로버를 얻었다. 어? 이거 하나 그냥 다 땡이네. 오케이. 어 여기서 일부러 걸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다 잘하면 뭐 줄라나? 고양이 미니게임도 왠지 뭔가를 줄 것 같단 말이지 이거. 일단 안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일부러. 이래야 이제 치킨 먹으면서 피도 채우고 할 수 있으니까. 킹브로. 자 일단 쓸데없는 거 써요. 전공책. 나중에도 쓸데없는 것들 다 미리 써. 그리고 절대 립스틱은 던져서 안 돼. 신발. 오케이 12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바나나 껍질은 한턴 스턴이니까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술병. 네이클로버는 근데 없죠. 오케이 술병. 술의 효과. 술에 취했다고. 어 물러났어. 오케이 됐어. 어 근데 내 피가 별로 안 달았네 생각보다. 그래도 뭐 좀 깎긴 깎았으니까 됐어요. 상대도 많이 깎았고 나도 채울 수 있는 상태니까 나쁘진 않아. 좀 더 한두 턴 정도 끌어줬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라무지 왕자의 행운 아이템. 어? 뭐야? 앙크 같은 거네? 어 좋은 거였구나. 어 아유 이거 만날 필요 없는데 만났다. 근데 왠지 맵에 있는 표시 다 없애두고 싶어요. 오케이. 맵에 있는 표시는 싹 다 없애버리고 싶어. 이것도 성공을 해도 피가 빠졌으니까 안 할게요. 표시를 없애고 싶긴 하지만 저건 좀 거지 같았어. 그나저나 여기 진입하려면 저길로 들어가야 되나? 약간 소문장인가? 어딜로 들어가는 건가 여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자, 이 사람은 아, 여기가 혹시 도끼 던지는 데 아닐까? 오히려? 소원을 비는 분수대. 분수대 안에 있는 동전 하나 가져왔다. 어,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이래 되나? 이랬다가 뭐 저주받고 막 그런 거 아니오? 괜찮나 모르겠네. 자 일단 500원을 얻었는데 어 지금 안 본 게 안 본 게 없죠? 여기서 100원 나오고. 아 이거 아 설마 이 돈을 인형 뽑기 안 쓰면은 그런 커피를 살 수 있나? 이거를 모아서 딴 데 안 쓰고 커피 사는 데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리벤지 해야 돼요. 요번에 말로
아 좋습니다. 가운데 가까울수록 높구나. 인형을 얻었다. 먼지를 닮은 고양이 인형이다. 먼지를 닮았다고? 근데 여기 사용템이 아니야. 머리 위에 있는데 버프도 없고요. 뭘까요? 이 고양이를 가지고 그 다음 고양이를 갔을 때 고양이를 미리 안 가고 얘를 데리고 왔을 때 그랬을 때 어땠을까? 아 그러니까 주인공의 고양이 아 그 고양이 이름이 뭔지였구나. 아 그리고 500원 하나 써서 살 수 있네. 어, 싸네. 500원에 커피 한 잔이네. 그럼 인형 뽑기도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미니게임을 거의 뭐 풀로? 다 땡겨서 쓸 수 있겠어요 이러면. 자 이거 배틀 복수 한번 해봐야죠. 자 제대로 갑니다 요번엔. 요번에 제대로. 근데 굉장히 무례하네. 인방은 이래서 문제야. 당신 좀 치는데 당신 누구야? 어디 산 누구야? 영등포 이현우야? 이거 받아가요. 레몬나 비타민제인가요? 레모나? 레몬나를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은 전투시에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상대의 뭔가 피로를 회복해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래 되나? 아이스 바닐라 라떼 사왔습니다. 아티스트 커피를 받아들더니 쭉쭉 들이킨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황금 도끼를 얻을 수 있겠고 약속은 지켜야지. 도끼에 금색 스프레이 뿌렸다. 이내 금도끼가 되었다. 이 사람 허세가 아니었군. 엄청나네요. 그래요 금도끼를 얻었고요. 요건 이제 던지는 템이 아니고 쾌템이었으니까 뭔가 대단한 걸 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가는 길에 요건 아까 틀렸었는데 아마 고치는 루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 고쳐졌나봐. 아 만족해하며 자리를 떠났다. 뭐야 근데 보상이 없어. 이것도 뭔가 피가 달아있었으면은 뭔가 되는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면서 모르겠네. 왠지 피 달아있었으면 뭐 될 것 같은데. 자 인형 뽑기 다시 하고요. 돈 500원 납니까? 뽑는다. 근데 이건 던졌을 때 데미지가 개구렸거든요. 그래서 어깨빵만 못해가지고 뭔가 함정인가 싶기도 하고 저건 잘 모르겠어요.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혹시 뭐 귀여움 디버프 행동력이 느려진다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왔습니다. 너는 금도끼를 건넨다. 영롱하다. 나무를 쳐본다. 괜히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군. 도끼 엄청 잘 들어. 아니 그냥 스프레이 뿌린 건데. 사과? 사과를 주고 떠났다. 어떻게 하지? 일단 챙긴 다음 맞지 않을까? 근데 먹었다가 영구적인 버프가 붙을 수도 있잖아. 보통은 이제 단순 체력 회복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차피 전투시에는 내가 먹는다가 아니고 던진다밖에 없으니까 먹겠습니다. 어? 아? 매운맛으로? 작은 사과가 맵다. 버프 붙었어. 아 공증. 이거 좋은 거네요. 좋은 거였네요.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연우는 매운 걸 좋아하나봐요. 자 여기서 역시나 빵을 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던지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건 왜 공짜야 근데? 공짜라기보다는 이건 자기 돈을 쓴단 말이지. 자 이러면은 건너편에 그 체력 까이는 거 저거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갈게요. 그냥 저 빨간 표시한테 가볼게요. 뭘까? 자 여기 일로 오면은 스토커랑 싸우겠죠 아마? 어? 싸우는 게 아니야. 아 나 아까 그 포켓몬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길 수 있는 구성을 다 만들었는데 아니 나, 이게 나, 나라 있어. 이게 요즘 MG 감성? 엄마! 미쳐! 놀아있다! 야! 안나! 야! 너! 엠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종이다.
내용은? 키스 상대의 폰, 비밀번호 해제하여 키스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자 라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상대가 맞는 거는 거의 뭐 확정인 건가 지금? 어? 그리고 애초에 이게 비번일 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스토커니까 그럴 수 있긴 있는데, 근데 배터리가 뭐야?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됐다. 뭐지? 이렇게만 되는 건가? 0428. 자, 주인공의 생일을 비번으로 해둔 키스 상대의 폰. 근데 키스 상대는 진짜 확실한 건가? 자, 여기서 뭐 전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폰의 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몬스타그램을 한번 보죠. 근데 이런 거 막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5%밖에 안 남아가지고 행동이 한 두세 개로 제한되는 느낌인데 왠지. 뭐야? 갤러리. 그때 그 당일날 찍었던 사진. 사진빨이 되게 안 받으신다. 영상빨은 좋으신데 사진빨이 안 좋으시네. 안경 쓴 소꿉친구인가요? 그죠? 그리고 연우 사진이겠죠? 예. 그래요. 안경을 쓰는 게 더 낫네. 안경 쓰는 게 좀 더 스마트해 보여요. 어쨌든 결론은 폰이 소꿉친구 폰이에요. 결론은. 어허. 이러지 않길 바랬는데 나는. 근데 소꿉친구한테 스토커가 있다고? 이거 뭐야? 채팅. 아, 이것도 설마? 이건 근데 이거 잠겨 있다.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 화나네. 이건 그냥 시도도 해볼 수가 없네요. 안 돼요. 전화. 스토커한테 또 전화 왔었네. 따로 뭐 걸거나 할 순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정보만 얻고 끄는 그런 용도인가 봅니다. 고백하는 방법. 너에게 고백하는 법. 메신저 받고. 이건 뭐예요 근데? 러브 타토가 뭐야? 배터리 5%인데 1% 나왔대. 그냥 다 보면은 배터리 없어서 꺼지나 보다. 당신의 운명과 사랑을 점쳐보세요. 아, 기록을 보면 되겠네. 연우 있겠네. 이 연우 이렇게. 연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뭐 이게 다야? 에이 뭐야 이런 식이었어? 어쨌든 이것까지 보면 꺼질라나 본데요. 시작. 운명의 길을 따라 카드 한 장 골라주세요. 선택하기. 오늘의 운세 타워 카드가 뽑혔어요? 노력 중인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이제 꺼지겠지 아마? 저렇게 한번 쭉 다 둘러보고 나가면 아마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진 않았네요? 1% 떴었는데. 그래요 일단 그만하기. 왠지 근데 그만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더 찾아서 자동으로 꺼지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없을까? 여기 검색 기록 같은 거를 왜 볼 수 없지? 아 오케이 버디 맞아 이거 안 봤었어. 이건 못 보네 또. 친구랑 오랜만에 이게 이제 나랑 갔었던 카페 막 그런 걸까 과연? 그리고 별거는 없네요.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일단 기능 같은 거는 뭐 좋아요도 누를 수 없고요. 게시글 안 되고 자칭 사진 작가 유망주. 근데 뭐 바뀐 거야? 너무한 거야? 바뀌네? 막? 바뀌었다기보단 이제 실시간 반영. 내가 팔로우 해놓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껐다 킬 때 계속 뭐 새로 올리거나 뭐 한 번 아니네 한 번만이 아니네. 바뀌네. 그런가 봐요. 아까 있었던 것도 있고 랜덤하게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뜨나 보다. 그러니까 실제 인스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나 봐요. 이거 안 됐었고. 자. 아 근데 1%가 계속 뜨네요. 아까 1%가 뜨길래 뭔가 조사하다 다 찾아내면은 그때 꺼지나 보다 싶었는데 요 정도까지 이제 볼 만큼 봤으면은 그만하기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누군지 알았어.
어허,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예. 그리고 끝인가봐 이제. 이건 좀 아쉽네요. 자, 상민이가 친구죠? 그쪽 누군지 알았다고. 처음에 그냥 결정되나봐. 우리 지금 만나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아니다. 집으로 와주면 안 돼? 어, 벌써? 빨리 저런... 갈게. 최대한 빨리 갈게. 요즘 애들은 너무 빨라.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처음으로 마음을 전했던 순간이었는데 바보같이 이제 알아버렸다. 이제야 내 마음도 확신이 생겼다. 4월 5일 오후 7시 자취방. 왜 이렇게 남루하냐? 뛰어왔으니까. 에이 그 멍충아, 그러게 왜 뛰어오냐? 너 맞지? 뭐가? 너 맞잖아, 키스. 키스? 너랑 내가? 응. 아니라고 하면? 뭐야, 발빼 마시겠다?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까? 이 와중에? 증거 제시하기.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가 어젯밤 키스 상대임을 입증하자. 증거가 있어 근데? 정황, 증거. 정황, 어젯밤 키스 직전에 키스 다음에 말에 내가 했던 답은, 키스할 때 내 얼굴을 만지던 키스 다음에 손은 차가웠다. 그 흔적을 남겼다. 귀걸이를 잃어버렸다. 신발을 밟았다. 핸드폰이 바뀌었다. 어제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증거, 수족냉증이었어? 그리고 옷에 붉은 자국, 비밀번호, 폰의 갤러리에 상민이의 시점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체크 막 이런 식으로. 수족냉증 이거 뭐 맞는 거야? 아 뭐야, 아 증거와 정황은 한 개씩이네. 맞는 거 여러 개 골라가지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요렇게 해볼게요. 제시. 어 기억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어? 갑자기 스토크야 설마? 뭔가 떠오르고 있다. 칠하기 X 표시. 자, 처음에 나 스토크라 생각했는데 네모 로직 뭐 어떻게 하는 거더라? 10이라고 돼 있는 건 다 칠하면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이런 건 뭐예요? 뛰는 거예요? 뭐 오케이 오케이. 예, 알았어요. 알았어. 다른 게임에서 많이 해본 게 기억이 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여기 하나인 게 되는 거고. 아 이거 알겠어. 기억났어. 요런 퍼즐을 워낙 막 마지막으로 했던 게 10년 전 막 그러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 알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케이. 아 안됩니다. 대충 하는 거 안돼. 그 룰에 의거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 유추로 찍기는 인정 못해.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이건 왜 더빙... 됐어! 자 그래요. 요런 식으로 뭐 없애가라. 오케이 오케이. 이 증거 4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것만 딱딱딱 하면 되겠네. 그럼 요거랑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어, 기억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요번엔 또 무슨 퍼즐? 아, 이런 거 전문이죠, 제가. 돌릴 수 있는지부터 일단. 어,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일단 대충 놓고 대충 위치 같은 거 봐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건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겁나 금방 됩니다. 자, 쉽죠? 어, 쉽습니다. 손이 딱 맞추기 좋네요, 이렇게. 기역자, T자. 끝. 좋습니다. 그의 손. 아, 그니까 증거랑 관련돼 있는. 그런 퍼즐들. 기억은 별로 나지 않지만 키스할 때만큼은 기억이 나. 네 손이었어. 이거 뭐 장면들을 안 찍은 것도 아니고 뭐 사진으로 이렇게 나중에 대체한 것도 아니고 뭔가 게임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요. 일부러 이렇게 했네. 희한하네. 자, 옷에 붉은 자국이 있다. 이거랑 이거겠죠. 그리고 어, 요거는 일단 다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뭐 흔적이 맞는데 키스남의 폰의 갤러리에 상민이 시점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 어디 보자. 했던 답, 흔적, 귀걸이, 신발. 어, 그럼 이거랑 이거겠네. 요렇게 두 개.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저거. 오케이. 제시. 제작비? 어, 기억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춰지고 있어. 어, 요런 느낌. 아까 그 사진빨 안 봤던 요거는 따로, 그 다음 요거는 같이, 요거는 1, 2번, 단순하네. 뭐 1, 3번 그런 퍼즐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순하네. 요러면은 금방 맞춰요. 보통 좀 많이 꼬아놔서 훨씬 어렵게 만드는데 혹시 이런데 다른가요? 1, 2, 2, 3, 아, 다 똑같네. 이러면 되게 쉽겠네. 근데 얼굴 막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굉장히 기괴해졌어. 어? 이건 네 칸? 이것도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아, 뭐야, 이것도 단순하네요. 어렵게 만든 거는 거의 없네, 그냥.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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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됐다. 키스한 사람이랑 핸드폰이 바뀌었고 어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어. 그 사진을 찍은 사람 너였어.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아니, 이현우가 이렇게 예리하다니. 됐어! 대체 이 표현 방식은 뭐지? 자, 마지막 붉은 자국, 흔적. 요게 이제 끝이고, 밝혀지고, 엔딩? 어, 기억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이건 각자 돌리는 퍼즐 같죠? 아, 이거 누르면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드래그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요런 느낌. 자, 요번에도 뭐 손가락을 기준으로 맞추면 금방이겠죠? 어? 아, 어. 그리고 손가락, 손가락, 그리고 소주잔, 소주잔을 요렇게, 마찬가지 소주잔, 그리고 이쪽은 맞는 거고, 그리고 위에 맞추고,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아닌가? 아, 맞구나. 그리고 이쪽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고, 요렇게, 요렇게 마지막. 어? 아, 오케이. 쨍그랑. 어제 내가 술잔을 깼고 누군가에게 안겼었어. 그 옷에
아, 그때 묻은 거구나. 나는 그때 묻은 줄 몰랐네. 그럴듯해. 이 정도쯤이야. 제시 종료.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나 좋아해? 진심으로? 아, 진짜 장난하지 말고.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아니야?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냐? 뭐 화를 내고 그래. 화나게 하잖아, 네가. 지금 목소리 커지는 거 너거든? 지금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개고생했다고. 네가 계속 의심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좋아하니까. 저런. 좋아한다고. 언제부터인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네가 좋아졌어. 아,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 짜증나. 한다, 안 한다. 한다? 야, 멍청아. 뭐? 말귀는 너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계속 그걸 물어봤겠냐고. 왜 물어봤는데? 나도야. 뭐가 너도야? 진짜 멍청이냐? 아, 못 알아듣겠다고. 나도 그렇다고. 뭐? 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너랑. 진짜야? 응, 진짜. 울어? 아니라고. 야. 뭐? 커서? 저런. 저 여배우는 다 했겠네. 등장인물들이랑. 저런. 뭐 한 거야? 안 자고 있었네? 됐어,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돼. 뿌링. 아, 안 되겠어. 뭐? 집에 가지 마. 아, 내일 오전 수업인데. 때려쳐. 내 학점은 어떡하고? 내 할 거야? 와, 너무하네. 아, 모르겠다. 엄마, 역시 MG는 너무 빨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서로에게 친구로만 존재했을 뿐인 선택을 지나 이제야 알게 된 우리의 결말은 편안하고도 따뜻한 해피엔딩. 저런. 누가 알았겠어, 이런 사이가 될 줄. 따끈따끈 침대 속 연애.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예. 과몰입 금지라는 게임이었는데 엔딩이 12개였으니까 아마 처음에 골라졌을 때, 그때부터 기준으로 이제 맞췄을 때, 그다음 못 맞췄을 때,
그리고 맞췄을 때에서 키스한다 안 한다 그 해당 인물에 한해서 그렇게랑 또 이제 못 맞췄을 때도 뭐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여자친구 여자인 친구 그 친구에 관련돼서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이겠네요. 예. 그래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엔딩을 보는 것 자체는 쉬운 편이네요. 예. 자, 국산 인터랙티브 게임 과몰입 금지라는 게임이었는데 뭔가 일단 뭐 짧고 재밌었어요. 예, 짧고 재밌었는데 뭔가 뭐가 부족한 거지? 그리고 미니게임은 각 알바처라든가 뭐 지내는 위치 그런 거에 따라서 인물마다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모태솔로랑 조금 비교를 하고 싶진 않은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 치면은 모태솔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계속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게임성도 넣어놓고 미니게임도 괜찮은 것도 좀 있었고 뭐 루즈한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랬는데 왜 뭔가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걸까? 그걸 잘 모르겠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모태솔로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루트 분기 그런 것들이 다 재밌었거든요. 뭔가 근데 이쪽은 약간 그 연애를 다뤄서 그런가? 아니면 미니게임 때문인가? 오히려 이쪽은 좀 더 게임성에 신경을 쓰고 이것저것 막 미니게임이라든가 뭐 재밌는 패러디 막 그런 것도 넣어놨는데 뭔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MG 감성을 모르는 것? 아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내가 틀이라서 내가 틀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요. 애매한데요? 갈등 구조가 좀 심심하다. 아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스토리 자체도 뭔가 놀랍거나 이랬단 말이야 라든가 뭔가 밀당이 좀 세거나 진짜 드라마 같은 느낌이 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긴 했어요. 확실히 뭔가 좀 스토리가 전혀 없고 심심하긴 했어요. 그것도 그러네. NTR이요? 아 그건 아니고 왜? 예, 그러니까 좀 더 뭐 싸우고 틀어지고 막 오해 생기고 막 다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친구 루트를 갖다 치면은 다른 애들이 막 어떻게 연관되고 끼기도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한 여자를 놓고 막 주먹질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갈등 요소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뭔가 그런 게 없었긴 했네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토리네. 예. 전반적으로 약간 스토리가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확실히 게임이 스토리라든가 좀 재미 그런 쪽보다는 뭔가 여성향 느낌으로다가 판타지 그런 걸 충족시킨다 그러면서 약간 두근두근 그런 느낌을 주려고 짠 스토리 같거든요. 근데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남자분들의 좀 개성을 살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게 좀 더 개성을 살려가지고 조금 더 그쪽을 밀 거면은 더 막 도키도키한 그런 스토리와 그런 이벤트들을 각자 재밌게 넣어놓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좀 스토리가 평탄하달까?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뭔가 막 방금 말했던 대로 막 뭔가 쫄리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런 막 심장 쫄리고 막 그런 거 싫어하고 무난하고 막 그런 판타지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평소에 많이 게임을 하던 사람이라 건가 뭔가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타겟이 남자 아닌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 다른 맛이었던 것 같아요. 모태솔로 쪽이랑은 조금 다른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산 인터랙티브 게임 과몰입 금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